우한 폐렴의 공포가 글로벌 시장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WHO는 우한 폐렴의 글로벌 위험 수준을 보통에서 높음으로 격상하는 등 각국이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빠른 확산 속도에 공포감이 더해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도 2180선까지 쉽사리 무너졌는데요. 시장 상황 오늘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앵커 리포트로 금일 시장부터 간략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알려진 우한 폐렴 여파가 국내 시장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개인이 양시장 모두 매수했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가 강하게 나오며 코스피는 3.09%, 코스닥은 3.05%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가운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또 현대차를 제외한 전 종목이 하락했고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전기전자 업종의 낙폭이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 지수가 자연스럽게 밀렸고 밀리는 지수에 투자 심리가 얼어붙는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코스닥 역시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시총 상위주 20위권 내 종목들이 모두 하락한 가운데 우한 폐렴 관련주로 분류되는 마스크와 방역, 검사 키트, 백신 관련 일부 종목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울경제TV 서정덕입니다. 예, 오늘 시장 상황 정리해드렸습니다. 이제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증권부 고현정 기자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우한 폐렴 공포가 지금 상당한 상황인데 우한시가 듣기로는 천만 명이 넘는 엄청난 규모의 또 도시더라고요. 도시가 근데 지금 폐쇄됐습니다. 대중교통도 다니지 않고 있고요. 상황이 심각해 보이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먼저? 네, 현재 우한 폐렴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우선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오늘 그 중국 내 우한 폐렴 확진자는 4,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망자는 하루 만에 24명이나 증가해서 106명에 달했는데요. 중국 정부의 초기 대응이 부실했던 데다가 이제 춘절 대이동의 영향으로 예상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확진자가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이번 우한 폐렴의 확산 속도는 2003년 사스 당시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이에 오늘 증권업계에서는 이번 우한 폐렴이 전파력이 빠르기 때문에 실물 경기에 미치는 영향도 훨씬 더 커서 이제 중국의 실물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중국 성장률도 5%대로 하락할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에 뭐 한국 정부도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주의해서 경계로 격상을 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경제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단순히 전염병이 퍼지고 있다를 넘어서서 식물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경기가 순식간에 얼어붙고 있는 건데 우리 시장은 어제까지 휴장이었고 오늘 개장을 한 건데 유럽, 미국, 일본은 계속 열렸잖아요. 글로벌 증시가 직격탄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전일 미국 시장의 주요 3대 지수가 모두 급락했는데요.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453.93포인트 하락한 28,535.80에 거래를 마치는 등 지난해 10월 이후 하루 기준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전장보다 51.85포인트 떨어진 3,243.63에 나스닥은 175.60포인트 폭락한 9,139.31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예. 일단 뭐 유럽도 지난주 지금 열리고 있긴 한데 지금은 뭐 상승 출발을 하긴 했더라고요. 조금 전에 생방송으로 좀 보고 오니까. 그래도 지난주에 워낙에 뭐 독일 닥스부터 해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우한폐렴 이슈가 당분간은 글로벌 증시에 악영향을 계속 줄 것 같은데 주요국 증시 단기 변동성은 뭐 불가피해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에서도 이제 공포지수로 불리는 변동성 지수가 굉장히 폭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미 국채 10년물 금리도 1.6% 부근으로 떨어지는 등 안전자산으로의 피신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금값이 현지 시간 27일 뉴욕 그 거래소에서 온수당 0.4% 오른 1577.40달러에 거래되면서 6년여 만에 최고치 그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폐렴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원유 수요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예. 이제 국제 유가 역시 5거래일 연속 하락하는 등 그런 타격이 이어졌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화학 정유주들도 오늘 직격탄을 같이 맞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한 폐렴은 과거에 뭐 2003년도에 사스 그리고 메르스 사태와 비견이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지금 어떻습니까?
네, 이번에 그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2003년 사스와 비교했을 때 그 전파력은 강하지만 아직까지 확산 정도는 중국 내부에 제한된 상황인데요. 메르스와 비교했을 때도 치사율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때문에 전문가들 역시 아직까지는 대체로 우한 사태가 단기 리스크에 멈출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중국 그 사스는 지난 이제 2002년 11월에서 2003년 6월까지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분기별 그 GDP 성장률을 보면 확실히 2003년 2분기 때 1분기 11%에서 이제 9%로 좀 하락폭이 컸고 그 중에서 이제 3차 산업 기여율 하락폭이 좀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만 3분기 4분기 때에는 바로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 추세 자체는 변하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사스의 영향을 좀 제한적이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증시가 단기적으로는 이제 우한 폐렴 이슈로 인해 불안한 흐름을 보일 거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이제 에이즈 이후에 전 세계에 13번의 전염병 이슈가 있었는데 이제 그때 항상 주식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확대됐지만 이후 금세 기존 추세를 이어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장기 리스크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증권사 리포트들을 봐도 좀 단기적으로 갈 것이다. 아직까지 국내 경기나 펀더멘털 자체가 괜찮다라고 하는 지금의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또 반대는 중장기적으로 간다, 심각하게 봐야 된다라는 분위기도 있거든요. 네, 제가 느끼기에도 설 연휴 이전보다는 확실히 이제 신중하게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커졌다는 걸 체감할 수 있었는데요. 네. 이제 아직 예단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주장입니다. 이제 중국과의 해외 교류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진 상황이고 그리고 초기 감염자의 잠복기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종료가 되는 만큼 감염 국가 수 자체가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확산 우려가 정점에 다다르기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진행되는 속도가 워낙 가파르다라는 그에 따라서 계속해서 확산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불안이 지금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으로서는 예단하기가 조금 이르고요. 앞으로 이번 그 춘제 연휴 기간에 중국 국민들의 어떤 이동의 그 영향이 우한 폐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를 조금 한두 주 정도는 지켜봐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신종 코로나 이 우한 폐렴 충격이 최소한 사스 수준은 될 것이라는 그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그래서 향후 한 달간을 잘 주목하라는 그런 제안인데요. 이제 김일혁 KB 증권 연구원 역시 과거 사스 때도 WHO 공식 통계 발표 이후 50일이 지난 이후에야 그 증가세가 완화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2월 말부터 3월 하순까지가 우한 폐렴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최대치에 달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이어서 1분기에 일시적으로 글로벌 경기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에는 테마성 종목군들로만 움직입니다. 오늘 시장만 봐도 코스닥은 시총 1위부터 20위까지 모두 다 하락했다라고 저희가 짧게 조금 전에 전해드렸고요. 코스피도 뭐 매한가지였는데 추격 매수세가 상당히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지금 테마주는 어떻습니까? 네, 테마주의 움직임이 정말 엄청나게 활발한 모습을 띄었는데요. 확진자가 많이 나오지 않았던 그 설 연휴 전 그 초기 단계에는 소위 폐렴 관련주로 한꺼번에 묶이면서 이제 뭐 파루나 제일바이오, 웰크론, 오궁 등 그 전염병 관련주의 대표 종목들이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근데 이제 연휴가 지나면서 우한 폐렴이 쉽게 잦아들지 않게 되면서 이 안에서도 세분화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네. 마스크주, 뭐 방역주, 검사 장비, 백신 등으로 세분화되면서 현재는 뭐 우한 폐렴 관련 마스크가 품귀 현상까지 빚게 되면서 이 마스크 관련주가 가장 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지나면서 잦아들기보다는 그 안에서 다시 한번 테마주가 세분화되는 모습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테마주에 대한 주의보가 당연히 이쯤 되면 지금 과열 양상이기 때문에 내릴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테마주는 아무래도 기업의 그 실제 실적을 가지고 그 수반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시가 총액 자체도 작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실제 급등을 보이는 종목이 하루 만에 급락했다가 다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어서 뭐 하루 사이에 30% 넘게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추격 매수를 하시게 되면 낭패를 볼 가능성이 높은 만큼 특히 개인 투자자들에게 주의가 요구된다는 지적입니다. 예,
오르니까 더 오르겠지라는 묻지마식 추격 매수가 지금부터는 조금 위험한 구간일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또 조언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변동성이 강해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하루에 끝날 것 같지도 않고요. 대응 전략을 전문가들은 어떻게 주던가요? 네,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로 예정된 FOMC에서 파월 의장이 이 우한 사태에 대해 어떤 발언을 하는지를 주목할 것을 제안을 했고, 그리고 또 이 우한 폐렴에 더해져서 새로운 리스크가 등장하진 않는지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그 사스와 메르스 당시를 분석을 해보니까 그 사스 당시에는 IT 버블 후유증과 이라크 전쟁이라는 추가적인 리스크가 함께 있었고, 그리고 또 메르스 당시에는 그리스 사태와 위안화의 급격한 절하 등 이러한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던 게 훨씬 더 그 여파가 컸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도 우한 사태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그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걸 중기적인 시각에서는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라는 그런 분석도 나왔는데요. 박석중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단기 한두 달간에는 변동성 장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그리고 2, 3개월 이후에 매수 대응의 큰 틀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진단을 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신중하게 대신 중기적으로는 매수 기회로 활용하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우한 폐렴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 상황 그리고 단기 중기 전략에 대해서 증권부 고현정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